오늘 JTBC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압도 법무부 형식적 절차라는 기사네요. 대통령 장모 최씨 장고 증명서 위조로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9개월째 수감 중, 지난 2월 부적격 판정, 최종 승인은 장관이, 1년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장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9개월째 수감을 했더니 참 고생 많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열리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건데, 두달전 심사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이 될 경우 이달 말에 풀려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법원에도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최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대통령 사위이며, 또 영부인이 자기의 모친이 그렇게 있으니, 무슨, 참, 가슴에 못을 박았겠죠. 법무부는 형기 70%를 넘겼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심사 받았지만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했네요. 부적격이 나왔다고.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다음 달인 3월에는 빠졌습니다. 이달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는데, 최종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최 씨의 남은 형기는 올해 7월까지로 가석방 되면 오는 30일에 풀려납니다. 근데 7월이면 몇달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노인들이 감방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노인이 대통령 사위와 영부인의 딸을 두고도 구속당하여서 감방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이번 기회에,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국 부인과 대통령 장모가 모두 다 가석방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조국 부인도 몸이 건강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속 중인데 또 대통령 장모는 이미 대부분 임기를 다 끝마쳤네. 9월, 9개월을 1년에서 9개월이면 형기 다 살았네요. 노인이 감방에서 9개월 동안을 그렇게 구금 생활을 했다면은 참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풀어줘도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조국 여당에서도 조국이 그렇게 물론 조국이 전직 대통령들 구속에 먼저 칼자를 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먼저 자기네들이 보복을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그것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불러다가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도 그렇고 이런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복을 하면 또그 보복이 보복을 따르는 거예요. 핑퐁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스라엘이 무슨 이란을, 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란은 또, 에, 사우, 아, 또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은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핑퐁식으로 하면은 점점 판만 커지고 서로 증오만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이 정치권에서도 서로 양보를 하고
뭐, 이, 대통령 장모 같은 경우는 뭐다 살았기 때문에 뭐 이제 길어야 9개월이면 무슨 3개월 남았네요. 2개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조국 부인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됐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국이 표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장관이 조금 조국 부인이 무슨 뭐 여기에 해당이 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좀 풀어줘서 서로 여야가 정쟁을 그치고 민생을 위해서 서로 그 일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오늘 JTBC 2024년도 4월 18일자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도 법무부 형식적 절차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